분위기가 있다. 뭐야 왜 그래? 아 이게 열쇠야? 설마? 자기가 상상하던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만드는 과정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애착할 것 같아 지금. Most unusual houses. 오 이거 6개월 갔다 온 거. 저는 진짜 많았어요. 저 막 마당 딸린 집, 부엌 여러 개 있는 집. 지금 그런 집에서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엄청 부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어릴 때 구체적으로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렸던 집이 있어요. 똑같이. 아 진짜? 응.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지금? 벌써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뭐야? 아! 영상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집이 뒤집어져 있어. 우와! 안에 인테리어 다 어디? 뭐야? 다 뒤집어져 있는 거야? 대박! 잠깐만 나 집이 약간 너무 혼란. 근데 여기서 어떻게 살지? 아 이 전시관 같은 건가? 오 화장실 물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변기 물. 어 어떻게 물리지? 어 어떡하지? 터 올려야 되나? 벽난로. 아 맞아. 맞아 있었어. 뭐야? 집에서? 아. 아이고 세상에. 아우 대박. 아 나 이거 아이고. 뭔지 너무 알 것 같다. 이거 취미를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진짜 나만을 위한 집이야. 이거는 100% 작아요. 월세자를 진짜 이거 못하거든요. 아, 왜냐면 이거 봐봐. 여기 하다 보면 막 스크래치 나고 하는데 이건 100% 작아거든. 일단 이 사람은 내 집 마련 성공했네. 고인도? 고인도? 진짜. 아, 멀리서 봐서 작은 거였고 크게 보니까 우와 진짜 자연과 함께하는 집이다. 우와 진짜 돌집인 거야 이거? 아니 이거 단열 잘 되나? 추울 것 같은데.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돌 위에 계란 후라이 할 수 있는데 엄청. 우리 완전 현실을 살고 있는데 너무. 우와 뭐야 왜 그래? 뭐야 작업 중이신 게 아니라 진짜로 저 위에 저런 오. 걸 만들어 놓고 사시는. 근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어떡하지? 빨리 그때 이제 어떡하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선생님 불러야지. 진짜 집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가야지. 집에 시킬 게 많나 본데? 돈이 많은가? 애기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We live in the up house. Up house? 아! 그 영화 업에 나오는. 아 정말? 풍선 달고 날아가는. 날아가시죠? 날아가진 않겠죠. 근데 이건 날아가야지. 네. 남의 집을 날려먹고. 어떡해. 날아가서 뭐 같이 용이라도 잡으러 가야지. 어 나홀로 집에 나오는 장난감 가게. 아, 설레. 아이고 설레. About 1,200 pounds of gingerbread. You know, we make it. 진짜 우리 또 과자집이에요, 과자집? 아. 아, 진짜 너무 가지고 싶었던 집이야. 아, 진짜요? 어릴 때, 네. 저희 집 빵집이었거든요. 나도 너무 어른이 됐나봐. 벌레 꼬여. 우와! 우와! 아! 우와! 우와! 내가 살고 싶은 집이랑 약간 비슷해. 아 진짜? 네. 전체 통창으로 되어 있는 옆으로 긴 2층 집. 대박. 우리나라 기후에선 근데 살 수가 없어. 이거 비 오면 다 무너진단 말이야. 맞아. 안 돼. 비 오면. 그 아침에 저기 끝에 누구 있으면 막 뛰어가서. 100m 달리기? 너 왜 전화 안 받아? 못 받으라고 했잖아. 여기까지. 오, 나 집에 만들고 싶어 이런 거. 나 뭔지 알겠어. 비밀방. 아 진짜? 암실 같은. 아까 말했던.
비밀의 공간이 있는 거죠, 집에. 클럽인데요? 대박이다. 언제 또 클럽 오세요? 와, 많았다! 깜짝이야. Of course, every 여기 뭐 있을까? 이거 보니까 옛날 뭐 비디오방, 만화방 생각나. 오,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집을 만든 것 같아요. 아, 고양이. 귀여워. 어디까지 올라가? 고양이들이 살기 진짜 좋은 집이다. 캣하우스네, 캣하우스. 와. 근데 집사들이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집이다. 요즘 이렇게 인테리어 돼 있는 집이 있어요. 나도 강아지 때문에 넓은 마당 갖고 싶다는 생각했었는데 가족이 되니까 확실히 집을 할 때도 가족을 위한, 반려견을 위한 공간을 가지고 싶어. 아,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And it's a boat that you've made into a house. It was a boat we made as a house. From about it, except that she was so wicked, we had to evict her, steal her main chicken wire, and then plaster, hard plaster, with somebody standing on the inside. 평평하다는 집을 직접 만드셨구나. 황토네, 황토. 건강에 그리 좋지. 건강에 좋은 집. 아주 온도 올리는 딱이야. 품질만 딱 되면. 같은데? 자기가 상상하던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으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그걸 만드는 과정도 너무 행복하고 신발 진짜 저런 거는 진짜 동화 속 집이지. 너무 애착할 것 같아 집에. 해리포터, 해리포터? 그리핀돌.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맞네 맞네 맞네. 우와 움직여 세스파. 대박, 해리포터다. 대박. 맞네. 우와. 우와. 이 누구 집인 거예요? 전 직원이 아니라? 와, 조인 케이 롤링도 이 집 이렇게 안 해놓을 것 같은데? 와. 와. 대박이다. 아, 원래 이랬던 집인데? 딴따단딴딴딴. 막 이거 그거 막 우리나라 이제 음성인식으로 불 켜고 끄고가 되잖아요. 그럼 지팡이 들고 루머스한 불 켜지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신기가 있단 집을 공항처럼 꾸며놓은 거야? 와. 아 근데 누나는 약간 불편할 수 있겠다. 일터였던 곳이 같은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아니지. 이 뭔가 내가 직원이었다가 오너가 된 기분. 아. 그렇죠. 뭐야? 레고랜드 뭐 이런 건가? 그런 거 같아요. There it is. 아, 이게 열쇠야? 정말? Here we go. 아, 졸기탱. 아, 진짜 졸기탱. 아, 귀여워. Oh yes. Oh, oh yes. 표정 봐, 너무 행복해 지금. 쟤 다 레고야. 치한테 레고야. 근데 진짜 레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을 다 꾸미고 싶어하는 로망이 있더라고. 춘천에 레고랜드가 생겼잖아. 가보고 싶어. 맞아, 나 얘기 들었는데. 유튜브 찍으러 가세요. 요즘 많이 가더라고. 프로 유튜버들이. 가야겠네. 우린 안 가나요? 가야겠어. 내가 생각했던 집에서 내가 만들고 싶었던 포인트들이 있는 집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나도 언젠가 진짜 내가 원하던 집을 이렇게 만들고 살고 만다 약간.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아까 그거 그 비행장 있었던 집 제일 좋은 집이었던 것 같아. 오너로 살아보고 싶은 수영장 쫙 있고 다 있었어 거기. 날씨 좋고 문 열리는 집 비밀의 방. 그 딱 열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한 그게 너무 좋아요. 어덜트 온리 있었던. 응. 어덜트. 아 족자방. 난치는 방.